안녕하세요.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미국의 한 연구 논문은 미국의 경우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했을 때 국내 총생산이 약 2.5%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. 한국의 경우에는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투자를 행할 때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기업을 포함해서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경제, 정치, 사회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직접 돈을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,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,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부분들이 투자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.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 부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그 투자 부진 가운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.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 투자 부진을 낳는 첫 번째 요인일 것이고, 두 번째는 특히 생산 요소의 가격이 급히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유인이 줄어드는 점도 두 번째 요인일 것이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북한의 대외정책뿐만 아니고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또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확신도 투자 부진의 큰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미국의 한 논문이 발표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가 GDP를 한 2.5% 정도 하락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쨌든 투자 활성화,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미래의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 주체들에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자 무기이자 또 재언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